남들은 모두 연애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만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보자.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솔로, 별명 모시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요리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가정집이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도현 씨? 잘 오셨습니다. 양세찬 씨예요? 반갑습니다, 도현 씨. 제가 오늘 그 소개팅 가러 나온 양세찬입니다. 에라이 씨. 에라. 신에라 씨.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신에라. 네. 에라. 에라. 에라요? 에라요? 차인 씨. 아니, 근데 분명히 양꼬치 집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양꼬치 집. 예, 맞습니다. 양꼬치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양꼬치. 여기 있습니다. 양꼬치. 양꼬치. 예. 그 양아치네. 앉을까요? 아, 예. 아니, 예. 앉으시죠. 아니, 근데 무슨 집에서 소개팅을 해요? 아, 사실 전 그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집에서 해드린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래서 제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정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또 도현 씨가 또 그 생일이시라고. 아유. 네, 네, 오늘 생일. 아, 축하드려요. 도현 씨 일단 이 꽃과 콘돔 먼저 쓰십시오. 야, 오시죠 도현 씨.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꽃과 모자예요? 네, 이제 흥이라네요. 아, 그나저나 예. 도현 씨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 좀 좋아해요. 딱 상남자같다가도 좀 잘 챙겨주고. 뭘 말같지야 말소리하고 있어. 괜찮아? 다 친데 없어? 아, 미안해. 아, 진짜 뭘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다 친데 없어? 저 갈게요. 왜? 또라이 아니야. 아니, 츤데레, 츤데레. 아우, 이게 무슨 츤데레예요. 아, 츤데레 아니에요. 아우, 됐어요, 됐어요. 아, 근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가족들 다 제가 1박 2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굿샷. 뭐라 그러는 거야? 사실 제가 도현 씨한테 제가 오늘은 요생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요생남. 아, 예. 요 새끼 잘 갖다 붙이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뭐 요생남 이런. 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요즘 제가 섹스 하면서 말 조심해요. 아, 요즘 섹스폰 부는 남자 해가지고 제가 도현 씨한테 지금 섹스폰을 불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오해가 있은 거 잘 빠져나가네. 아주 미끄러지 뭐냐. 어머, 뭐야? 뭐야?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도현 씨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어이없는지만 아우, 됐어요. 아니, 이거 짜증이 나네. 아니, 비타민 C 챙기시라고 했어. 이게 솔라씨입니다, 솔라씨. 비타민 C. 죄송스럽게 됐네요. 아니, 온통 음란마귀가 잔뜩 껴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빼십시오. 왜 자꾸 오해가 하고 자꾸 오해를 하시고. 아니, 뭐 저기 손님 왔는데 뭐 대접이 뭐 이래요. 아, 제가 뭐 요리를 뭐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네네, 뭐. 아, 또 도현 씨 앞에서 또 요리를 하려니까 제가. 요리 잘하시나 보다. 아, 이럴 때 제가 또 앞치마 또 이렇게. 아니, 네, 복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불편하게 앞치마까지 하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집에서처럼. 왜 그러십니까? 아, 빨리 주소 이봐요! 뭐 하는 거야, 정신병자! 아,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준혜 씨한테 이거 밀가루 해줬는데. 어떻게, 많이 묻었어요? 아니, 당연히 묻었죠. 아, 그럼 저도 이렇게. 됐죠? 아니, 됐으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까? 됐잖아요. 아,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아, 당신 뭐야? 나 사람입니다. 아, 예. 대답을 잘하네 아주. 아, 예. 어? 한마디 한마디를 안 지고? 목 졸린다. 그냥 죽습니다. 이거 죽습니다. 잘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도현 씨. 생명 구해줬으니까 좀만 더 버티고 있을게요. 아, 예, 도현 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좀 서툴러가지고 제가 아, 진짜. 아니, 됐어요. 뭐 요리 뭐 준비하신다면서요. 아, 사실 제가 아, 뭐예요? 크레이프 케이크네. 아, 예. 완전 좋아하는데. 케이크 드시오, 도현 씨. 아, 진짜요? 생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 예. 저 도현 씨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응, 네네. 모시다 잘 먹을게요. 아, 예. 아, 이상해. 굳이 주제에 크레이프 케이크를 샀어. 맛있네. 와서 또 우도 먹자 그러니까 다 먹어야겠다. 아유, 씨. 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지? 집에 혼자 있는데. 아, 옷이 털어도 아예 털리지가 않네. 아, 잘 먹었어요. 아. 엄청 맛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나의 엄청, 이벤트. 엄청 맛있었어요, 달고. 아, 어때요? 반지 이벤트 너무 괜찮았습니까?
반지? 아 예. 제가 케이크 안에다가 반지를 하나 숨겨놨습니다. 어머, 어머 어떻게 이것도 그냥 다 먹었는데? 이자! 나지마.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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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아이 저 내가 저 뭘 맞죠? 이씨, 아이 진짜. 아이씨. 안 보이겠습니다. 빨리 빼세요. 이건 뭐예요? 건지라고요? 이봐요. 빨리. 나 너무 지금 수치스러워. 너무 수치스럽네요 정말. 내가 민정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혹시라도 반지 나오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 이 이모들이 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저 도현 씨한테 좀 생일이라고 제가 좀 반전 이벤트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연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많이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차 빼오세요. 기다릴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우, 아우, 최악이야. 와! 자, 자. 이 뭐예요? 가시죠. 뭐 어디 뭐야 이게? 자, 파도 타고 가면 됩니다. 자, 파도 타고 가시죠. 자, 출발할게요. 인천 가시죠. 집 인천이라고! 야, 인천 앞바다에 파도 타고 금방 갑니다. 가시죠. 남들은 모두 연애를 하고 행복해야 보이는데 당신만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보자.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솔로, 별명 모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 창도연, 나이 미사, 모델 깜치는 기럭지의 밝은 진미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연애해보고 싶어하는 이 여자. 어? 장도현 씨? 양세찬 씨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소개드려 양세찬입니다. 에라이 등심. 예? 뭐라고요? 여기 등심 스테이크가 잘한다고. 아, 아, 아니, 싶어서. 아 등심. 아, 아니다. 이 집은 등심보다 안심이 맛있습니다. 아. 안심하고 앉으십시오. 나이스 로알.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 앉으십시오. 에? 뭐야? 왜 그래요? 저는 이거 각도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영 지금은 뭐... 왜요? 나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전 이러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어, 어 승해. 이 모습은 전혀 없고 은대 감독도 이거는 무슨. 이봐요, 엉덩스러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정신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아, 아니요, 저는 이 머리 스타일을 얘기를 한 겁니다. 좀 긴 머리를 여기까지 머리를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모질이처럼 잘라져가지고. 모질이라니, 이봐요. 이거 청담동 샵에서 10만 원 주고 자른 머리예요. 이런 머리는 저 블루컵에서 7천 원에 자르. 조시 제가 또 짓궂게 좀 농담을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 됐어요. 아, 그나저나 도현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전 약간 저희 아빠 같은 스타일이죠. 이놈의 기집애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방 나갈 거야? 아 도현아, 좀 아빠가 좀 말이 좀 심했지? 혹시... 뭐야? 너 도현이 너 담배 피니? 아유, 아빠 도현이 볼 거야. 어, 그러세요. 무서워요. 시들렸어요? 아, 아니요,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느냐고. 선생님, 난 대학론 줄 알았네. 아, 죄송합니다. 도현씨, 뭐 예. 아주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데 제가 무르익었다고?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뭐 하세요? 아 예, 점수 좀 따봐야겠다. 아, 도현 씨는 하나만 바꾸면 김태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얼굴 하나요? 아니요. 그럼 뭐야? 이름이요. 점수 어이없어, 뭐야. 아, 아 뭐예요? 아, 이제 나 한 번 더 해야겠다. 재밌다. 도현 씨. 네? 아버님 혹시 도둑이십니까? 네, 맞아요. 왜요? 아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별 따다가 눈에 나온 그런 도둑이 아니고. 예. 아 그냥 도둑의 딸. 어휴. 아, 난 도둑놈의 딸이다. 어휴. 뭐 하는 걸 왜 감춰요? 아니 혹시 이게 좀 피는 못 속인다고. 이보세요, 양세찬 씨. 아 예. 양세찬 씨는 연애에 대해서 너무 1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도현 씨, 제가 사실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몰라요? 제가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뭐야? 아, 예.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아 여기 바뀌셨구나 알바생이. 아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선영이요. 아 최선영 씨. 어 최선영. 이거 이름 다 아프심 이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스타일이 뭐. 이거 괜찮죠? 커플 A세트 시킬게요. 아 예, 시키십시오. 네, 커플 A세트로 주세요. 네, 5만 원 선물입니다. 네. 아 선물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남자가 내야지 또.
카드에도 보자. 잠깐만 씨, 어디갔지? 왜요?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피는 못 속인다고 이거? 입었어요 지금! 아, 아, 제가 계산할게요. 내가 낼 거예요. 내가! 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여기 저희 수험생 50% 할인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어 감사합니다. 25,000원 묻었다. 여기 있습니다. 너 19살이니? 아 아닙니다. 저 31살입니다. 아 근데 왜 수능 저거 선표 뭐예요? 아 전 매년 이렇게 수능을 봅니다. 아 수능하면 저렇게 할인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영화 6,000원이면 볼 수 있고요. 저 준회여 가면 저 50% 할인입니다. 도미노 피자 40% 할인, KTX 30% 할인. 저는 대학 갈 생각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매년 예 연중 행사입니다. 괜찮아요. 음식 나왔습니다. 어이 선영 씨. 아, 고맙습니다 이거... 선영 씨. 와 이거 진짜 그 아우 왜 안 잘리고 난리야? 왜 이래? 아 저 전 씨, 전 씨. 또 그런 매너는 또 배우셨나 보네요. 아 이게 양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봐요. 우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좀. 아 갔다 오십시오. 아 짜증나. 어 신경 들어. 어. 아 창피한데. 뭐 왜 저래? 저,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 창피해. 왜 아 이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예요. 네, 접니다. 최선영 씨!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서 우리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쁘신지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쑥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았어? 너 돌아이지? 나 지금 망신이라고 작정했어 지금? 나 갈 테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알았어요? 하, 이 모든 게 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머 무서워 이건 뭐야 뭐가 진짜 뭐가 진짜예요? 야 미친 사람아! 제가 첫눈에 반한 사람 바로 장도현 씨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팅을 한 번도 못하는 바람에 도현 씨한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 이건 제가 오늘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았으니까 마이크 떼고 와요 그냥 빨리 차 빼와요 마이크 떼고 전 도현 씨를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그래 자꾸 아 예 기다려주십시오 알았어요 빨리해요 아 신경질 아 도현 씨 왜 그래요 아유. 차 어딨어요 이번에 뭐 타고 가요 차 어딨어요 아유, 부끄럼 타고 가시죠 도현 씨 이러세요 도현 씨 얼굴 가리면서 이렇게